고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네 오늘을 진짜 잘 활용해야 되는. 와,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잘하네. 부드러운 우유가 들어간 카페라떼 좋아하냐?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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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이! 레이! 안녕하세요, 저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스트비의 리더 임지민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스트비 건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스트비의 페인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스트비 장난꾸러기 제임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스트비 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트비 김상우입니다. 네, 저희 저스트비는요, MZ세대를 대표하는 차세대 K-POP 보이그룹이고요. 네, 무대 위에서는 정말 강렬하고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 또 무대 아래서는 반전 매력, 굉장히 귀엽고 또 솔직한 매력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테니까요. 모두 올리비 되세요. 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좋았어, 좋았어. 모두 올리비 되세요. 이거를 만들 때 정말 또 어떻게 하면 저스트비만의 뭔가 핸드사인이 있을까 생각하던 도중, 일단 뭔가 하트, 열정, 저스트비 하면 열정, 그래서 이렇게 하트를 만들었다가 2가 뭔가 어떻게 보면 뭔가 B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B. 네, B가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께서 따라 해주셨을 때 되게 빨리빨리 따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올리비라는 이름도 저희가 투표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 후보가 몇 개 있었어요. 네 개? 뭐가 있었죠? 굉장히 많았어요. 베스티? 되게 베스티즈. 근데 그 중에서도 근데 처음 봤을 때부터 저희는 올리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 뭔가 저스비 올리비 되게 귀여운 이름 같아서. 저희 저스트비가 핸드사인이 있다면 올리비 팬분들도 핸드사인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저스비는 조금 약간 저렇게 좀 날카로운 느낌이면 올리비는 동글동글한 네. 귀여운 느낌. 맞아요. 둥글둥글둥글. 저희 팬분들도 저희 올리비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번 싱글 앨범 Just Beat 앨범은 저희 데뷔 앨범 Just Burn 때는 저희 외적인 상황에 있어서 외적인 분노를 붉은 불꽃의 열정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 Just Beat 앨범에서는 푸른 불꽃의 열정으로 내면의 분노를 저희만의 또 다른 열정으로 표현한 그런 앨범입니다.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타이틀곡 틱톡은 점점 강해진 내적인 분노를 이겨내기 위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겠다는 내용을 담은 팝 댄스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 포인트 안무가 있습니다. 한번 지민씨가 보여주세요. 5, 6, 7, 8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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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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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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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손가락 안무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안무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기에는 되게 뭔가 손가락만 움직이네? 쉽겠다 했는데 막상 손가락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자네 오늘을 진짜 잘 활용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보고 아 이번 안무 되게 쉽겠다. 저 키링 포인트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제 오른쪽 옆에 있는 상우 씨의 파트. 1절 후렴구에서 2절로 들어가면서 그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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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삭이는 도현 씨의 파트. 그 다음에 이제 붐 하면서 상우 씨가 딱 랩과 함께 나오는데 진짜 힘찬 발차기나 아니면은 그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제스처와 함께 등장을 해서 가장 진짜 멋있는 포인트가 되는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왼쪽 지미 집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어제 마이 같은 걸 입었어서 마이를 한번 이렇게 탁 하고 넌 내 거다 넌 내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발로 뻥 찼어요. 내 건데 왜? 마이 일단 치면은 카메라 온다 근데 이제 이펙트와 함께 추가되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희가 1000만 뷰 공약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공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조회수를 더 많이 아, 신경 쓰지 않았나. 하나만 공약이 뭐였어요? 이제 저희가 또 수록곡인 트라이가 있어요. 안무 영상을 동물 잠옷을 입고 아마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의상을 올립 여러분한테 투표를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이제 동물 잠옷이 돼가지고 네. 네. 그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까. 맞아요. 트위즈 업살 업살 업살님 땡큐. 하이 업살. 20번이나 막 봐주셨다고. 맞아. 리트윗 해주죠. 예. 네. 너무 저희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트윗을 봤는데 그게 올라온 거예요. 저희 커버 영상 봤다고. 그때 진짜 신났던 기분이 있습니다. 20번이나 봐주셨다고. 저는 이제 축구를 그래도 선수를 했으니까 이제 몇 년을 공을 안 만져도 잘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망아지가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축구할 일이 있었는데 정말 다 죽었구나. 근데 그래도 기본이 있어가지고 잘하더라고요. 볼을 잡고 네. 오랫동안 여기 올려. 오. 컨트롤. 오. 저 신발이 이런데. 아 쉽지 않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3시 50분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지금 3시 50분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먹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알죠? 오 뭐야 오 잘하네. 이게 뭐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알죠? 오 뭐야 오 잘하네. 오 뭐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알죠? 오 뭐야 오 잘하네. 오 됐죠? 들어갔죠? 여기까지 완벽. 들어갔죠? 여기까지 완벽. 항상 뭐든지 춤, 노래, 뭐 운동 항상 꾸준히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성대 약간 제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따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다는 성대 모사가 있어서. 아, 진짜요? 최준 씨 성대 모사도 많았어요. 와. 최준 님 성대 모사 드리리리링 띠리리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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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이쁘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나 사랑이 서툰 남자니까. 우유 좋아해요. 부드러운 우유가 들어간 카페라떼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하는데. I love you. I love you. 괜찮은데? 아, 아 진짜 와. I love you.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저스비 TMT입니다. 보움. 오. 잉글리시. 나만 저만 알고 있는 멤버들 팀은 저만. 그럼 지금 그냥 네. 쭉 다 영어로 쫙 말하고 그냥 그냥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yeah. Then I will start with Bane's TMI. Something usually wears high slippers. Even though he is really tall. About Lim Ji. Our leader Lim Ji, his perfume smell got a bit less lower than the past times. 그리고 JM's team. He's gonna like he wants to get the title of 가을 남자 instead of me. No. 경계 대상. 상우's TMI. These days, 상우 really practice and trains a lot. Vocal dance, yeah. Vocal dance. Yeah. 이제 네 도영 TMI. DY's TMI is I think he's about to
he's preparing for the winter sleep, you know.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 소원 중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바로 저스비 TMT입니다. 보움. 네, 많이 찍어주죠? 아, 네. 아, 진짜 잘 찍어요. 셀카는 사실 멤버들 다 각자 잘 찍기 때문에 전신을 위주로 찍는데 그 격자 뭔지 아시죠? 격자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할 때도 조금 이게 안 맞는다 하면 다 맞춰요, 저는. 네네, 찍을 수 있죠. 저는 한번 시도를 해봐요. 일단 제대로 한번. 자, 일단 한 장 찍을게요. 상우씨 이쪽 보는 거 괜찮은데? 오케이. 아, 너무 뒤를 보셨는데. 그래도 직접 그렇게 잡아줬으면 맞아요. 네, 오케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도요미가 그렇게 없어요. 제가 왜 귀여운 있어요? 아, 그래? 아, 어떡하지? 틱톡 아, 근데 이 도요미 이런 모습 진짜 처음 봅니다. 맞죠? 네, 귀여운데요. 제가 사실 애교가 없거든요, 제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틱톡에서 제 파트가 제일 섹시해요. 맞아. 속삭임 파트. 틱톡. 옷을 입을 틱톡. 아! 진짜 진짜. 틱톡. 거혜야. 아, 예, 형님. 잘하고 있다. 아, 감사합니다. 좀 주변 사람 말 좀 잘 듣고. 네. 패드 좀 그만 만지고. 네. 후딱 움직여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엠아. 장난 다 좋은데 내가 장소를 갈 때도 알아야 한다. 지민아. 예. 사랑한다. 저도 사랑합니다. 베인아. 트월킹 추지 말고 웃을 때가 기분이 매우 좋다, 형은. 아,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 됐습니다. 잘하고 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저스피가 지금 이제 데뷔 앨범과 제 첫 번째 싱글 앨범에서는 굉장히 강렬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음악의 색깔과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게 우선 1차적으로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분들이 공감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저희 팀의 목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맞다네. 안녕. 바이바이.